Find Your Treasure.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트레저라는 그룹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2020년 8월 7일에 데뷔한 12인조 보이그룹이고요. 또 이제 이번에 직진 미니 앨범으로 돌아왔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 아, 주세요. 눌러주실래요? 네, 눌러볼게요. 괜찮아요. 네. 하나, 둘, 셋. 셋? 와! 거의 약간 말랑카오 같이. 또 팬분들 사이에서는 네. 이제 뭐 지훈이 형이랑 준규 형이랑 네. 저랑 이렇게 세 명이서 약간 좀 귀여운 네. 쌍둥이지? 약간 이렇게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좀 귀여운 구석이 닮았다 해가지고 뭐 그런 말도 있고 해서. 네, 귀여운 느낌으로 네. 닮은 세 분과 마시오 씨는 어떻게? 짱짱 귀요미. 네. 아, 짱 귀요미로. 네. 마시오가 저희 중에 1등입니다. 1등. 아, 1등 진짜 귀요미. 네. 1등 귀요미와 쌍둥이즈가 온 거군요. 네. 서로 MBTI를 다 아시나요? 제 것만 합니다. 아, 본인 것만 네. 알아요. 우리 지현 씨는 본인 것만 알고. 지윤이 것까지 알아. 그러네. 도영이 도영이랑 저랑 같아요. 아, 도영 씨랑 지윤 씨랑 MBTI가 네네. 어떻게 돼요? ENTJ. ENTJ. 네. 혹시 우리 마시오 씨랑 준규 씨는? 준규 형 그 INFP. INFP. ENFP. ENFP. 다 E예요? 네. 나 E. 형만 I네. 혼자 아이구나. 오. 왠지 더 특별해진 것만 같네요. 특별해진 것 같아요. 김준규 하는 거 보면 아이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해명 필요합니다. 근데 아이랑 이랑 네. 49% 51%였긴 했어요. 아, 조금의 차이가 네, 있구나. 그래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컨디션마다. 네, 엔딩 때 막 네. 이런 거. 아, 볼을 감싸는 포즈를. 한 분만 보여주실 건가요? 저 이제 또 팬분들이랑 네. 약속을. 아... 네, 괜찮아요? 프로젝트라고. 나왔죠? 네. 네. 아, 그죠? 네. 그래서 괜찮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땀을 닦고 네. 애교를 하는 고양이가 되었답니다. 아, 준규 씨는 고양이가 되었고 네네. 우리 도영 씨는요? 저는 이제. 약간 화면 안에 있으니까 네. 거기 나가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막 했었습니다. 아, 화면에 나가고 싶어요. 네, 그런 컨셉. 그렇죠. 마시오 씨는요? 저는 이번에 호랑이 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 어흥을 했구나. 받고 있는 이 큰 사랑 여러분들 몸으로 실감하시나요? 우리 준규 씨. 근데 사실 몸으로는 실감을 잘 못 하겠던 게 이제 그 바로 앞에서 상을 받지를 못하니까.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감은 안 났지만 그래도 이제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이 너무 축하한다고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실감이 됐었어요. 우리 트멜분들의 네. 응원을 받고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군요. 네, 맞아요. 네. 또 우리 마시오 씨는 어땠어요? 저는 이제 트멜분들이 많은 응원과 사랑 있기에 맞아요. 이제 1등 했다고 생각하고 실감이 바로 났습니다, 저는. 저희가 스케줄이 좀 많아서가지고 그치. 네, 그래서 일단 축하 빠르게 하고 다음 스케줄을 일단 하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데뷔하고 첫 1일 한 거다 보니까 또 뭔가 이 1일이라는 게 더 진짜 가치가 있고 뭔가 또 마음이 또 뭔가 되게 짜릿했고요. 그쵸. 또 그 트러플에 처음 들어봤는데 무게감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맞아요. 이 트러플 딱 어제 한 그저께인가 들고 와, 이게 1위구나 하는 느낌 조금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쵸, 또 감회가 또 새로워요. 첫 네. 1위라고 하면은 공약 여러 가지 생각을 네. 해보려고 이렇게 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저희 팀의 정우라는 친구가 이제 그 약간 아파트 단지 가면 애기들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아, 미니카 같은 네, 거? 네, 미니카 같은 거. 그거를 이제 12명이서 네.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꾸겨 앉아가지고 12명이서 타고 나오는 게 어떠냐 네. 생각해서 아, 진짜 1등을 이제 하게 된다면 진짜 네. 그런 인상적인 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공략으로 한번 지금 내세우고 있긴 합니다. 내세우고 있어요? 네. 그러면 곧 우리 볼 수 있는 건가요? 꿈꾸러 나왔으니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컴백을 네. 위해 몸 관리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브라보! 네, 이제 음악방송 MC는 약
약간의 이런 네. 자신감과 15%의 뻔뻔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허. 아마 도영이가 잘하지 않을까. 오,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컴백으로 돌아온 트레저. 트레저는 그러면 이제 타이틀곡이 직진이죠. 이번 직진이란 곡은 파워풀하고 영앤앤 스트레이트한 뭔가 좀 멋진 그리고 힙합 댄스곡을 갖고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더 달라진 마음가짐과 퍼포먼스를 준비를 많이 했으니 이제 보시는 분들 다 멋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 트레저 무대 보시죠. 직진. 안무가 많이 바뀌었죠. 어 맞아요. 네, 안무가 맞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어 안무가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어 네. 아, 그럼 헷갈리는데 그죠? 맞아요. 오 역시. 그럼요. 이제 그만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바뀌니까. 우리 안무가 선생님들 한 번에 짜주세요. 그래서 트레저 메이커 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이런 등장 다 굉장히 열심히 했답니다. 저부터 이렇게 이어서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 지우 씨부터. 네. 형이 루터부터 할게요. 오케이. 네. 패럴 투룸 메로 워워워 너에게로 직진 사랑에 미친 다른 남자들은 싹싹 비키라 널 뿜뿜점 나눠낼 반짝 내가 뿜뿜뿜 Did you wanna 다름 다름 헛되지 않는 발걸음 눈빛 비정답은 어쩌게 저쩔 수 없잖아 What's up 직진 No runs no 직진 온갖 내 탐정의 기름을 부어 진짜에 떠줄 것 같은 난 뿌룸 에이 놀랍게도 여기에 래퍼는 없다는 사실 사실인가요? 예. 와 이게 YG다. 네 역시 힙합 명가입니다. 여기 쇼미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일단 첫 번째는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이고요. 역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요새 헤드폰을 사려고 하는데요. 헤드폰을 막 알아보고 있습니다. 헤드폰을 알아보고 있구나. 그럼 우리 마시오 씨는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패션 패션에 그치 빠져 있습니다. 야야. 아, 패션에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오늘 그렇게 화사하게 화사한 니트를 입고 왔어요. 그럼 우리 도영 씨는요? 지금은 먹는 겁니다. 아 먹는 거. 아, 네. 최근에 빠진 음식이라면? 약간 이제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체력적으로 관리 잘해야 되니까 먹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뭔가 빠진 거라기보다는 제가 네. 좋아하는 게 있는데 뭐 뭐예요? 규동이나 약간 네? 규동이라고요. 네. 아 규동 네. 같은 걸 좀 매번 먹어요. 소고기 덮밥 같은 거. 네. 그렇죠. 그런 덮밥 같은 거 많이 먹습니다. 아 덮밥을 좋아하는구나. 네. 우리 도영 씨는 덮밥에 빠져 있고 또 우리 준규 씨는요? 저는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게임 네. 어떤 종류 좋아하세요? 게임 전략적 아 그 뭐지? 롤트체스요? 어 네 말해도 되나요? 땡체스. 네. 땡땡체스. 땡땡체스. 그렇죠. 그 게임에 빠져 있군요. 네, 트레저 친구들 다 같이 엄청 즐기고 있어요. 아, 다 같이 요즘 빠져 있는 게임이구나. 맞아요. 하나, 둘, 셋. 준규야. 야. 야, 준규 씨가 지금 몰표가 나왔는데요. 저랑 준규는 이제 정말 오래 전부터 봤는데요.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아, 그런 면이 있어. 어떤 면이에요? 약간 복권 당첨되면 말 안 하는 그런 면들. 아~ 그런 약간 일상생활에서 그런 비슷한 면들이 조금 살짝쿵 신비스럽구나. 네, 살짝. 신비스럽고. 네. 조금 있구나. 혹시 다른 멤버들이 생각한 이유는 뭐가 있어요? 약간 뭐랄까 좀 그지 그 면이 조금 네, 있지 아, 평소에 같이 있으면 뭔가 있어 네, 뭔가 맞아, 있어 뭔가 아니 그 면이가 살짝 있다 바이브가 있어요 바이브가 어 저는 아 근데 당첨돼 말 안 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집어내요 네,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아, 왜 말 안 할 것 같아요 아 막 뭐 사달라 할까 봐 아 뭐 사달라 할까 봐 우리 멤버인데 그게 아까워? 로또 당첨된 복권 당첨된 건데 그래도 치킨은 사살 거예요 아 치킨 따진 그럼 다른 멤버들은 내가 당첨이 됐어 그럼 말할 거예요? 맞아 다 말할 거야? 아, 기뻐서 나는 말할 거 같은데? 같아. 어 말을 해버릴 것 같아 오 우리 마시오 씨는 기뻐서 말한다 했고 지훈 씨도 말한다 했고 네. 고영 씨는? 저는 약간 말하잖아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저는 조금 네. 약간 고민되는구나. 네, 고민될 것 같아요. 살짝 고민. 바로 말하기엔 좀 혹시 모르니까. 네. 하나, 둘, 셋. 지훈이. 어. 지훈이 형. 평소에도 말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그게 단톡방에도 넘어와요. 맞아요. 아, 평소에도 말이 네. 많고 단톡방에도 말이 많고. 네네. 근데 리더라서 아무래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지훈 씨. 그런 아니에요. 거라면 조금 별개로 단톡방에 저희가 단톡방 있는데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 잊혀지기 지금 일보 직전인데요. 네. 지금 단톡방이. 근데 이제 그러면 조금 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쵸. 팀 단체 단톡방인데 그래서 그쵸. 저랑 이제 예담이랑 재혁이랑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방이 안 사라지기 위해서 단톡방을 살리기 위해 네 살리기 위해서 그 네. 불씨를 계속 넣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톡을 통해서 살리나요? 굉장히 이제 좀 영양가가 없는 얘기들 그냥 뭐 일상생활의 장난 그냥 멤버들 일상생활에서 사진 이렇게 네, 이렇게 찍어가지고 네. 역사 찍어가지고 그냥 네. 올리고 저랑 예담이랑 재혁이 세 명이서만 얘기를 하고 그냥 세 분이서 이제 티키타카를 하면서 네. 살리고 있는 거구나. 아, 우리 다른 멤버들 답장 좀 해줘요. 약간 외롭잖아. 진짜 웃기거나 뭔가 공감할 때 아니 답장합니다. 아 공감할 때만 답장해. 가끔씩은 진짜 막 너무 많이 있는데 영양가 없다 하면 알림 꺼버릴 때도 있어요. 아 영양가 없으면 알림 꺼버려. 알림이 안 꺼져 있긴 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오 이번에도 몰표예요. 치어랑 수술을 좀 오래 쓰고 있는데요. 물건들의 오하열이 정확하고 각이 네. 살짝 이렇게 막 하나 흐트러 놓고 도망가잖아요. 네. 그러면 알아요. 아 본인이 다 아는구나. 네. 그 위치랑 각을 다 알아요. 근데 이렇게 막 방에 들어가가지고 어지럽히고 막 그런 멤버도 있어요 혹시? 바로 옆에. 아 바로 옆에. 아니 바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 마시오 씨가 지훈 씨를 딱 쳐다보면서 아주 왜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고 물건은 손을 안 대요. 안 돼요? 어? 맞잖아요. 맞아요? 제가 무슨 물건을 뭐 손대요? 최근에는 최근에는 안 하게 됐죠. 옛날에도 안 됐어요. 물건은 손 안 됐어요. 아니지 잔나누라. 아니 그러니까 네가 너무 열정적으로 정리를 하니까. 그게 너무 그 마음에 제가 그럼 나도 더 괴롭혀야지 그 더 어질러야지 이렇게 그런 거죠. 신기해서 그러네요. 장난을 친 거구나. 여기 있는 멤버들은 그래도 그나마 여기 괜찮아요? 아니, 네. 다른 멤버들도 괜찮아요? 요시라는 친구랑 정우라는 친구 네. 아. 두 분께서 조금 하나 둘 셋 준기야 왜 나 준기형 준규는 이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쁘게 태어난 건데 그럼 팀애들이 막 이쁜 척하니까 그러니까 준규는 힘들어 흥흥 힘들 어우 좋아 잘한다. 잘하죠? 보는 거 되게 힘들어하네요 멤버들? 힘드네. 뭔 일 있었나요? 뭔 일 없었죠. 없었지. 네. 무슨 느낌이에요 보면? 평소에는 전혀 저러지 않는데 아 그래요? 이제 준규도 온오프 스위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일할 때와 이제 오프일 때 전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가 뮤즈니까 잘 들어봐 play it. 이 부분이 너무 좋다 불러주라. 네. 네가 뮤즈니까 잘 들어봐 play it. 오 좋아요. 야 뭐 너 내 나를 이상하게 포장해서 말하고 다니지 마라. 너는 나를 뭔 말이냐 말이나 똑바로 해라. 야 방문 한번 녹화하면 문 열어라. 어차피 열 거면서 15번 놓고 어차피 열 거면서 왜 15번 하게 만들어. 야 한 번 하고 갔으면 좋겠다. 대형아 네. 좀 나한테 탁구 이겨봐라. 이겨봐라. 이길 수 있어요? 저요? 네. 아 no problem이죠. 아 no problem. 준규 형 하루만 롤토체스 안 하기. 저 안 해요 잘 근데. 오늘 이제 꿈꾸는 라디오에 틀에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유빈 선배님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우리 틀에서 뵐 그분도 사랑하고 틀에서 직진 활동 열심히 다치지 않고 건강히 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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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세워 치무는 선대 항상 하늘 위를 보고 있어 말 안 해도 완무적인 우리의 chemistry 이걸로 재구정하냐 word of one 기분 전환 좀 하고 싶은 블로커 너는 하고 나는 너도 같이 웃고 울고 숨만 고우가 잘 없다 we are the one ㅋ 이드시네요. 이러다 입덕하겠어요. 입덕 감사합니다. 입덕해 주세요.